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식상한 과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또 교훈을 많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게 480억 이상 넘는 대장동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데 김만배 씨가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은 남욱 씨가 일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남욱 씨가 가장 많은 그런 배당금을 받아야 남욱 변호사죠. 서강대를 나왔고 부인이 과거에 NBC 기자로 활동했던 분이죠. 남욱 씨가 그래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보게 되면 남욱 씨는 뭐 사람이 그래도 예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구먼요. 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 본인이 다 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반드시 남욱 변호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역전시켜가지고 김만배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지는 과정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상당히 탁월한 수완을 가진 사람이고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익숙하겠죠. 예. 그게 여러분 저는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더구먼요. 어떻게 김만배하고 남욱이 역전이 됐는가. 원래는 남욱이 주도권을 쥘 정도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고 그냥 김만배는 대관 업무 로비를 담당했던 그런 보조적인 업무인데 어떻게 김만배가 자기 돈 한 푼도 엿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남욱을 밀어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도권을 쥐면서 동시에 대장동 개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게 흥미로운 겁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만배 정진상의 지분 절반을 줄 테니까 사업권을 달라 했다. 여기서 그냥 예 그냥 거래를 한 겁니다. 김만배가. 그리고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무래도 보면은 김만배를 파트너로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400억 이상 정도를 챙겨주기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예, 인허가권을 긴축해서 남욱 씨를 배제시키고 김만배로 그냥 대리인을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네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 등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이 갖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종의 딜을 친 겁니다. 거래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부대조건은 뭡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남욱을 배제하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바뀌고 사업권이 남욱 변호사에서 김만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의된 428억 지분 약정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 그냥 예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줬으니까 김만배가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 건을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 누굽니까? 대전고등학교 출신 1959년에 서울법대 출신의 권순일이지 않습니까?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이다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요직은 대개 1960년 전후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서울법대 출신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가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 남욱 변호사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 아니란 질문에 그건 명분이었고 당시 남욱 변호사보다도 김만배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김만배가 화끈하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만배가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파트너로 하고 뭐죠. 예. 그냥 원래 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될 예,
돈을 뗐던 남욱을 배제를 시킨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그냥 보도가 다 나왔네요. 이게 2014년 12월쯤이라네.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것이. 김만배와 정진상,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 거래가 있었던 시점이 2014년 12월쯤. 남욱 변호사가 있으면 대장동 사업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 전부터 김만배가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재명 대표 측과 논의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용학 회계사도 2026을 중 동일한 그런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그 2014년 6월 무렵에 거래를 한 겁니다. 김만배가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법부장의 본인 지분 절반을 넘길 테니까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권을 달라.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배제가 되고 김만배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돈 한 푼도 넣지 않고 본인이 그냥 주도권을 다 쥔 겁니다. 예. 그렇게 주도권을 쥐게 해줬으니 그게 뭐죠? 예. 물심양면으로 충성을 해야 되고 예. 그 자기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권순일 씨에 접근해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씨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김만배 씨가 참 수완이 뛰어나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6월 정도에 정진상의 지분 절반을 줄 테니까 남욱 변호사를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에게 주고 수용 방식을 개발해 달라.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 1년 좀 이전에 2015년 2월 4월에 김만배가 내게 지분 20%만 받고 본인 지분도 25.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받고 그냥 양보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두 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정진상 측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김만배니까 김만배를 밀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사업의 인허가권을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남욱 씨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밀어낸 거죠. 예. 뭐 하나의 스토리, 예. 대단한 스토리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이 이재명 씨는 뭐 이런 부분들을 밀어보면 뭐 일반인들 사이에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혐의들이 보이는데 사법 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그동안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90% 이상 정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죠. 한국의 정의라는 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됐지만 이재명권과 관련해서 정의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지 한번 이제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